가운데 사는 비결을 터득하여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부족한 종, 못난 종을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함으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병도 치료받고 또 은혜도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어서 어찌됐든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먼저 한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난 참 잘못 산 인생이구나 하고 한탄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있죠? 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먼저 보니까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이 본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한평생을 아들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자기 욕심껏 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눈은 늘 부유함을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늘 남의 것을 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끝날 즈음에 너무나 외로운 모습을 보이죠. 내 아들도 어디 갔고 딸도 어디 갔고 내 이웃도 어디 갔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평생을 열심히 산다고 애들 얼굴도 못 보고 또 친척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나중에 외로워지는 것이죠. 외로워지고 또 쓸쓸해서 돌아보는 이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날 즈음에 자기 탄식의 어떤 결론 부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한 그 고생은 끝이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만족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99억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수고, 물질을 향한 내 수고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욕심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현철을 베개 삼아 이불 삼아 덮고 자면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사람의 결론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족도 모르고 형제도 친척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벌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아니었다 이거죠. 쌓아놓은 그것들이 전혀 내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다시 말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빼가는 것들을 두 눈 멀쩡히 뜨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도 쓸 수 있을 때, 지식도 권력도 쓸 수 있을 때 내 것이지 그것들이 내가 손에서 다 빠져나갔을 때 보면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참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자. 내 인생은 불행한 노고로다. 불행해요. 열심히 고생했지만 불행한 고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반대로 행복하고 사랑받고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드는 이 사람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섭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가족, 교회 공동체, 이웃들, 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도와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것을 오늘 두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전자는 혼자 사는 사람이고 후자, 복받는 후자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또 함께 사는 이 국가와 이 사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본문은 솔로몬 왕이 노년에 지은 시라고 해요. 솔로몬 왕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죠. 누려볼 거 다 누려봤습니다. 안 누려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지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나는 어찌됐든 돈이나 시큰 벌으면 좋겠다. 죽더라도 돈 시큰 써주고 쓰고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같은 부자가 없습니다. 그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도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지혜로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해안이 열린다, 나이가 들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정말 인생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을 으뜸가는 사람이고 또 노년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분주하게 살았어도 그 인생 말년에는 오늘 이 사람과 같이 아무도 형제도 자매도 그에게 없고 탄식하며 지내고 자기가 싸우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인생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생하면서 산 삶은 인생 말년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내 홀로 사는 그냥 열심히 살았던 인생인가, 이제는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될 때 오늘 복된 시간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이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두 사람의 인생, 함께 사는 인생을 살기로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냥 길을 가다가 잠깐 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쓰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아주 늦은 밤에 내 혼자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내가 쓰러졌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시다. 그 순간은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청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방송을 들었는데요. 사막 지역에서 일하는 어떤 기업의 직원들인데 이 사막을 건너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사막을 건널 때 두 사람 이상만 되면 한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두 대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차를. 그래서 한 대가 중간에 망가져도 고장이 나도 그 한 대를 갈아타고 그 차를 버려두고 간다는 거죠. 만약에 사막 한복판에서 차가 고장나면은 그냥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생명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현대도 그런데, 무선 통신도 있고 그런데 현대도 그런데 옛날에 이 사막길을, 광야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동료가 없으면 그건 죽으러 가는 길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을 혼자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와를 붙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인 자를 한문으로 표시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서로 기대서 서 있는다. 두 사람이 기대서 서 있는 게 사람이다. 어쩌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빼버리면 두 사람 더 쓰러지는 것이죠.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사는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서로 세워주는, 일으켜 세워주는 가장 첫 번째 교실이 어디냐?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무엇보다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는 곳이에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세움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세움받을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여러분 흔히 보시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어린 꼬마가 길을 가다가 살짝 넘어졌어요. 넘어질 일도 아닌데 넘어지죠. 딱 넘어지면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기도 울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우는 척을 합니다. 에이 하고 울어요. 그 엄마랑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 더 크게 이 하고 웁니다. 우리가 보면 답답하죠. 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낫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하고 울어요. 그럼 엄마가 쫓아가서 아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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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세워줍니다. 털어줍니다. 그리고 뽀뽀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넘어지면 야 빨리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고 가죠. 가정은 끝까지 지켜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진 자녀들에게 책망부터 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네 형을 봐라 누나를 봐라 아빠는 이러지 않았다 엄마는 이러지 않았다 열 과목 중에 아홉 과목 90몇 점 맞고 하나만 70맞았는데 아홉 가지 잘한 거 칭찬하지 않고 한 가지 못한 거 막 책망을 하니까 애가 집에 오는 길에 화이트로 점수를 고쳐갖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집에는요, 공부를 못해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밖에서 슬픈 일을 당했어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이 왕따를 당해서 아이들이 불행한 선택을 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 이걸 얘기해도 엄마가 나를 혼낼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당장 교무실로 쫓아와서 그 나를 괴롭혔던 애들 머리끄댕이 잡고 내동댕이 칠 거야.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원천교회 목사는 그렇게 하라 그래서 또 배웠다면 곤란하죠. 하지만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내 편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그가 장성했을 때 뭐든지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중년이 되어도 장년이 되어도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 고통이 있을 때 그 노년의 엄마 아빠지만 그 품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그리운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처음 가르쳐준 부모님이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죠. 옛날 부모님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애절했겠지만 시집가는 딸한테 참 못할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드라마를 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출가 외인이야.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절대로 넌 집에 돌아오면 안 돼. 너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문 딱 걸고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손 들고 막 울잖아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못 돌아오게 되면 더 악한 일을 이제 저지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언제든지 돌아와라. 신랑이 미우면 언제든지 돌아와. 언제든지 돌아와. 너 방 비워놓을게. 그러나 밥값 따로 계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아이들을 보낼 때 안심하고 시집을 갈 수 있도록 늘 나는 내 편이다. 네가 돌아올지 엄마 품이 있어. 우리 집이 있어. 이렇게 보낼 때 더 여유를 갖고 더 행복하게 시집살이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늘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교육을 하고 나중에 장성에서도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세움받고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지 서로를 내 필요 때문에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 가정들이 부부들이 정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정없이 살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분위기 좋은 날에 아내가 그냥 저 궁금하다고 물어봤습니다. 뭐 내가 특별한 일은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봐. 물어봐. 그랬더니 만약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를 시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같이 빠졌는데 당신은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이런 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여자들은 가끔 물어봐요. 그런 남자는 또 단순해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진실만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크게 생각하더니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여기서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이라도 우리 둘만 있는데 당신 먼저 구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왜 어머니 먼저 구해?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힘 없으니까 그러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한 분이지만 당신은 새로 얻으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깔깔깔거리고 좋다고 웃습니다. 이게 장난친 거죠. 장난친 거예요. 당신 빠지면 세장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한테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3년쯤 지났을 때는 이게 정신병이 돼서 여러 정신과를 상담하면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병원 시 정신과 상담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몽을 3년 내내 꾸는데 꿈만 꾸면 물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는 남편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다라는 거지. 그 옆에는 새로운 여자가 있고. 이게 악몽이에요. 끝이지 않는 3년 동안 악몽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요. 부부관계가 다 깨어지기 직전이고 아무리 남편이 사과하고 장난이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병이 돼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데 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가 한마디 딱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 듣고 정신을 퍼뜩 차리고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악몽을 꾼 지 몇 년 됐냐고 물에 빠져 죽는 게 3년 됐다니까 당신 참 한심하군요 그래요. 3년이면 수영선수도 됐겠다. 수영을 배우세요 지금부터. 그 소리 딱 듣고 맞아 수영을 배우면 될 것 같고 왜 남편 손만 기다렸지?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현대인의 이런 정 없는 관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결국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남이 하나가 되고 서로 세워주는 역할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내와 남편을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고마워 이렇게 세워줄 때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교회를, 우리 원천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많을 거예요. 10년 이상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항상 뭐 건강할 수 있습니까? 나도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항상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사업이 부도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자식 문제로 쓰러질 때도 있고 신앙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들도 신앙의 회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에게 금방 찾아와서 집사님 힘드시죠? 집사님 요즘에 이런 일 때문에 고통 많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10년 한 교회를 다닌 사람의 이런 결과인가 한번 탄식해 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 내가 그 누구도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을 했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말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물질이나 어떤 사랑의 섬김을 내가 누군가에게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갚을 기회를 항상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순간 그분은 달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이고 교구장님 목사님 한 분 왔다 가고 아무도 안 찾아왔대. 한 달을 입원해 아무도 안 찾아왔대. 원천교회는 사랑이 없대. 사랑이 없대. 그래서 살짝 제가 집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아파하는 교구 식구들 몇 번이나 신방 가시고 몇 번이나 바깥에 병 들고 사고 가서 생수라도 사고 가서 위로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제 마음속에만 그냥 얘기하려다가 속으로만 여러분 사랑도 다 주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가족처럼 가족 공동체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서운한 관계 있는 분들 다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옆집에 주소를 주실 거예요. 옆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한 가족처럼 지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친척보다 가까운 걸 봐요. 여러분, 장례식 때 보면 참 그걸 많이 느껴요. 너무나 극한 슬픔에서 정말 힘들어할 때 정말 위로가 되는 분들이 보니까 교인들이더라고요. 마지막 장례식 끝나고 장지로 가는 45인승 버스를 보니까 가족들 7, 8명 탄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사촌, 조카들 옵니까? 학교 가야죠. 직장 가야죠. 유치원 가야죠.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교인들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 얼굴 오늘 처음 봤어 하면서 장지까지 따라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저는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옛날에는요, 참 삶이 단순했지 않았습니까? 감나무골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감나무골에 살아요. 배나무골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엄청나게 회의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을 어른들 보면 다 우리 어른들이니까 무조건 인사했죠. 인사 한번 안 하면 저놈의 자식, 보르장머리 없는 누구 자식이냐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좀 싫은 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버텨야만 했어요. 그냥 견뎌야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일 이사 가면 돼요. 이사가 너무너무 쉬워지고 이사할 수 있는 전국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강팍하다고 하는데요, 강팍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몇 년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강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도 다닌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이사한 데 제일 가까운 데 교회. 그러니 12번 이사하면 교회가 12번 옮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그래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인원의 20%가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랍니다. 20%. 뭐,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떠나도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떠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교회 다녀서 아무도 나를 그냥 모르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그냥 떠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실제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적은 어느 교회에 두고 있지만, 내가 원천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등록할 수 없는 그런, 그 교회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이 좀 위로받을 때까지 견디면서 다니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참 그런 상한 마음들의 심령들이 있는 것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이 와서 그런 분들도 치료받고 위로받고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세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든지 여러분의 본교회든지 아니면 제3의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아니 후손과 함께 계속 이어서 다닐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가족 같은 교회를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의 성도님, 또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은 저는 장례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상담할 수도 없어요. 결혼 주례식을 할 수도 없어요. 아기 나와도 축복기도도 해줄 수 없어요. 왜? 이게 목회 윤리입니다. 다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를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결혼 집례를 하고 장례 집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목회 윤리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한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후손까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천교회에서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행복하게 섬기는 이런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가서 먹는 거 싸들고 가서 나눠 먹고 필요한 물건들 갖다 나눠 쓰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광고에 나온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 배려로 10주 동안 이제 안식년을 이제 쉬게 되는데요. 10주 동안 뭐 해외에 항상 있는 거 아니라
제 집이 뭐 여기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올 겁니다. 뭐 경조사 있으면 저도 참석할 거고요. 그렇지만 뭐 10주 동안 설교 사역은 좀 쉬려고 합니다. 설교 사역을 쉬고. 그렇지만 우리 원천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는 것은 바로 서로 두 사람씩 묶여있는 든든한 가족의 고리 때문이죠.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 30년 만에 처음 안식년을 가졌다 그래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부터 시작하니까 27년째 목회하고 목사 된 지 20년 사역하면서 처음 안식년을 저도 갖게 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안식휴가를 1년을 이제 갔답니다. 1년을 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기저기 뭐 집회도 다니고 다니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 휴가를 1년 가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1년 마치고 돌아오니까 교회가 부흥되어 있더래요. 묘한 기분이 들더래요. 목사님 조금 더 있다 오시지. 그런 분위기.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한 사람 바라보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목사는 교주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그 목사 외에 뭐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 그런 조직은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꿈꿔왔습니다. 목회자가 자리를 잠깐 비워도 전혀 교회에는 흔들림이 없는 이런 관계, 조직.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해야 교회에 올 맛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집사님 반가워하면서 쫓아올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지금 6개월째 앉아있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채 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 갔다 와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았다 할지라도 뭔가 좀 껄쩍지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꼭 두 사람 이상씩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서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하나보다 나은 이유는 세겹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겹줄이 뭡니까? 세겹줄.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죠? 예, 맞아요. 삼겹줄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세겹줄로 이름을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공예 책 만드는 분을 만나서 아니 삼겹줄 참 좋았는데 왜 세겹줄 이런 것까지 바꿉니까? 그렇게 할 일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 저도 안 바꾸려고 그랬는데 삼겹줄 하니까 교인들이 삼겹살만 생각을 해가지고 세겹줄로 바뀌었다고. 더워서 좀 웃기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하여튼 세겹줄이나 삼겹줄이나 같은 거예요. 줄 세 개를 서로 꼬아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거죠. 우리 등산할 때 보면 100m, 200m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줄 하나 얇은 줄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그게 세겹줄이잖아요. 한 줄 한 줄 한 줄은 약하지만 세 줄을 꼬아놨을 때 정말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줄이 됩니다. 새끼 같은 거죠, 새끼줄. 지푸라기지만 세 줄 꼬아서 단단하게 묶으면 얼마나 단단해집니까, 여러분? 줄다리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세겹줄, 세겹줄로 우리가 뭉치면은 두세 사람이 뭉치면은 어떤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에도 대적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무게가 보통 6톤이 된대요. 황소, 큰 황소가 끌 수 있는 무게가 6톤. 힘이 참 세죠. 그런데 두 마리가 같이 끌면은 12톤이 아니라 24톤까지 끈다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궁금하시면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힘을 합치니까 더 놀라운 이 스타트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꼼짝하지 않던 힘을 두 마리가 확 끄니까 24톤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어떤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우리 원천계가 서로 사랑하고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되고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교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단단하게 결속이 되었다고 합시다. 우린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일에 세겹줄 신앙으로 하라. 그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본문 보니까 계속 두 사람, 두세 사람이 강조하는데 정말 저는 이것이 얼마나 교회의 큰 힘인지 정말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도 한 성도님이 그 암이 발병이 돼서 암을 발견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너무나 두렵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 기도를 해줄 때 벌써 암으로 고통받다가 그 암을 이기신 성도님들과 우리 교구 식구들이 쫙 붙어가지고 그분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용기를 주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야, 이분은 반드시 살아날 거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그렇게 눈물로 내 몸처럼 내 삶처럼 내 가족처럼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지치게 됩니다. 피곤하게 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맞잡아 이렇게 세워줬을 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픈 기도 제목, 내 홀로는 도무지 질 수 없는 무거운 기도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집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꼭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위력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소중합니다. 기관 모임 소중합니다. 큐티 모임, 교구 식구들, 일대의 사역, 어떤 봉사팀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느냐? 기도해주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주는 우리 모임이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위기에서 밧줄이 내려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울어주며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함께 모여 세겹줄 신앙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의 일을 희모화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충성하는 일,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도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사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내도 마찬가지고요, 뭐 방송부도 마찬가지고, 전도대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주방봉사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합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 파송하실 때도, 70인을 파송하실 때도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불장군식으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빠른 지름길은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님이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시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독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외로울 틈이 없는 거예요. 지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산상성회를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셔요.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방언도 받으신 분도 있고 너무나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 기도원이 안성 명성교회에서, 명성수양관에서 했지만 교회는 광진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좀 더 적은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주방에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여름 한 달, 한겨울에 한 달, 그 성수기 그 기도원을 많이 사람들이 했을 때 우리도
우리 모임이 700명이었잖아요, 700명. 그분들 새끼 밥을 다 주방에서 한 20명 정도가 하는데 온몸이 땀이 막 절절절. 이번에 얼마나 또 더웠어요. 뭐 냉면 같은 거 끓일 때 막 온몸이 땀이 나서 얇은 옷 하나에 그냥 뭐 이게 비누 같은 거 하나 걸쳐 있고 그 고생들을 하는데요. 저는 어디서 돈 주고 사왔는 줄 알았더니 그 교회 다 성도들이래요, 성도들.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인원수 가운데 뽑아가지고 한 달 내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저희 나가니까 또 다른 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 엄청난 일들. 그 수고를 막 하는데 목사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오는 날 또 다른 팀이 들어오고 다시 음식을 하면서 땀을 쫙 흘리는 모습 보면서 그 목사님이 결국 눈물 뽀가 터져버리고 말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내가 기도 오늘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희희낙낙할 담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해야 또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것을 또 말릴 수도 없는 그분들이 참 미안하더라고요. 마지막 날도 어떤 분이 저희들 목사님들 드시라고 장어를 많이 30인분 정도 우리 10명인데 30인분을 사오죠. 시큼 먹었지만 너무너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놓으면서 주방에서 수고하신 분들 드세요 했더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구워주면서 우리를 막 구워주고 잘라주면서 우리 다 먹고 남는 거를 기다렸다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참 아리더라고, 아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지만 담임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게 만들었지만 그분들은 가장 행복한 그룹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우가 뭡니까? 전우는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전우예요. 몇 개월 같이 전쟁을 했어도 평생 친구가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든 사역, 남들이 다 마다하는 사역,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사역을 같이 힘을 합쳐서 했을 때 그분들은 전우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들은 서로 위해 기도하게 되고 목사님이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모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교회 사역 좀 맡으라면 도망 다니고 조금만 무거운 짐 있으면 내가 그걸 왜 하냐고 돌아다니면 우리는 삼겹줄로 묶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고 혼자 외롭게 마지막 한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삼겹줄로 단단하게 묶여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당신도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하셔서 휘장을 찢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우리 교회에 조형물을 만들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막 허우적거릴 때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동상 하나를 꼭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재주 있고 좀 능력 되신 분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어. 그리고 물도 좀 살짝 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밑에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손을 동상에서 떡 잡아주는 이런 모습 하나 만들어서 교회 앞에 탁 놓고 싶고요. 누구든지 주님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 오라고 말이죠. 또 하나는 저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 휘장이 쫙 찢어진 그 모습을 좀 만들고 싶어요. 휘장. 예.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게 휘장 안에 들어오는 감격을 갖고 들어올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거 괜히 그냥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예수님이 그 몸을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으로 저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효과도 내서 찌지직 찢어지는 소리도 나게 하고 위에서 빨간 물을 팍팍팍팍 쏟아가지고 들어올 때 예수님 피 좀 맞으면서 이렇게 들어와. 야,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값이구나. 내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생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처절한 죽으심을 당해서 그 피뿌림을 향해서 내가 그 피를 맞아가면서 들어오게 된 거구나.
이런 감격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핏값으로 생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삼겹줄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단단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자기 혼자 산 홀로 산 인생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성도도 없는 탄식하는 인생, 그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남들이 빼앗아 자기는 행복이 없는 탄식하는 인생이었고, 또 후자의 인생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인생, 서로 따뜻하게 데워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이 두 번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